칼국수면에 바다에 볶은 고추장과 애호박을 넣고 비볐는데 어떻게 맛없을 수가 있겠니? 애호박 비빔 칼국수 시작! 먼저 팬에 버터를 녹여준 다음 채썬 애호박과 양파를 넣고 센 불로 딱 10초만 볶아줄 거야. 조금만 더 볶으면 안 될까요? 그럼 호박이 다 물러서 갑자기 메뉴가 호박죽으로 변경될 수도 있단다. 아! 10초 뒤 애호박은 잠시 빼두고 애호박을 볶던 팬에 버터, 다진 소고기, 대파, 다진 마늘을 넣고 고기가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줘.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고추장, 고춧가루, 설탕, 물엿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줄 거야. 형, 고추장과 버터가 은근히 잘 어울리는데요? 외국에선 아예 고추장 버터라는 걸 만들어서 빵에 발라먹는단다. 그게 한국 사람은 안 먹는다던 그 K푸드구나. 이제 삶은 칼국수면 위에 소고기 고추장과 볶은 애호박을 올리고 참깨 뿌려주면 애호박 비빔 칼국수 끝! 이거 애호박으로? 초록초록하게 가려놔서 건강해 보이는데 사실 살 엄청 찐답니다. 조심하세요. 그거 설마 내 얘기하는 거니? 아! 뚝딱!